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종가가 고가로 끝나면서 뭔가 반전의 계기를 일단 기술적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딱 반등해야 될 그 자리에서 반등을 했고요. 네. 오늘 네.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1% 2%대 상승률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완전히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뜨거우니까 요즘에 전기차가 좀 안 좋으니까 그쪽 밸류는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모두가 다 좋았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대부분 업종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2%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은 다시 900포인트를 넘겨서 901.77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철강금속이 제일 강했습니다. KG 스틸이 오늘 10% 상승했고요. 포스코 스틸리온 5%, 포스코 홀딩스 5%.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괜찮은 네. 모습 보였고요.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이 11% 급등을 했습니다. 네. 2차전지에서도 최근에 이제 보면은 반등은 주로 에코프로 같은 이런 좀 대장주들 위주로 좀 나오는데 오늘은 또 포스코 퓨처엠이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고요. 네.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트 이런 PCB 업체들도 오늘 좋았습니다. 네. 하이닉스도 오늘 4% 상승을 했고요. 삼성전기, 삼성전자도 2%, 1.6%씩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아침 시초가보다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많이 밀렸잖아요, 항상. 근데 오늘은 많이 안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또 한 번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엔비디아도 근데 거의 한 10%까지 시간으로 오르다가 네. 6%대로 좀 상승률은 좀 둔화되긴 하더라고요. HBM주들도 오늘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네. 두 자릿수 상승률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대부분 좀 상승폭은 좀 반납을 해서 끝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실적 모두의 예상을 다 빗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왜 예상 못했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오히려 걱정을 했거든요.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 사람들이. 근데 뭐 결과치는 가장 좋은 결과치가 나왔고 우리들한테는. 근데 이거는 예상하기 정말 힘들어. 회사도 이걸 예상했었을까? 회사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본인들이 얘기했던 거하고도 너무 큰 차이가 났어. 가이던스하고도 완전히 빗나갔고 그래서 네. 아마 예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다음 분기 예상 실적보를 뛰어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어떻게 다 맞춥니까? 이거 맞춘 되게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맞추면 돈 버는 줄 알아. 맞추면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돈을 버는 거지. 네. 잘 맞춘다고 돈을 버는 게 결코 아닌데 아직 그 시장에 오랫동안 안 있어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좀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오늘 뭐 엔비디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뭐 실적 잘 나온 거, 그 다음에 가이던스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았던 건 당연했고,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AI 투자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걸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줬습니다. 아, 이 정도로. 가는 설마 했지 다시 네. 사실 네 그리고 그 패키지는 코어스 캐파를 또 추가 확보하면서 분기별 출하량 증가율도 24년도까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24년도 2분기에는 또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는 HBM3E 그리고 5세대 제품이죠. 요거 네. 탑재한 제품이 출하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하이닉스 등 HBM 관련주들 수혜로 좀 연결이 됐습니다. 물론 오전에 급등 때보다는 많이 반납은 했습니다. 네. 네. 그래도 하이닉스 4%면 뭐 양호하게 끝난 것 같고요. PSK 홀딩스, 프로텍 이런 데는 8%대, 6%대, ISC도 오늘 6% 상승했고요. 아, 이런 종목들 사실 오전에는 막 15% 막 이렇게까지 막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상승폭은 근데 좀 많이 반납해서 아쉽고, 예.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마이너스 3%대로 마이너스로 전환해서 끝났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안 오른 주식을 좀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전 찾았습니다. 찾았어. 어려웠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숨어 있는 거. 예. 숨어 있는 거 좀 여러 대. 근데 그 매출은 내년이에요. 매출은 내년. 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 아무도 관심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소식이긴 한 것 같아요. 내용은 오늘 굉장히 장중했습니다. 오늘 그 저기 총재의 발언과 기자회견 내용은 그동안 어떤 상황보다도 한국은행이야 라는 것을 조금 더 세게 느끼게 해줬던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인 소평은 그렇습니다. 네.
일단 24년도 성장률은 2.3% 예상하다가 2.2%로 내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회사들 보면은 1% 후반대에 예측하는 데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좀 들긴 하고요. 올해 성장률은 1.4%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올해 1.4% 성장, 내년에 뭐 2% 초반 성장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밖에 성장을 못하는 나라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기자간담회 내용 중에 가계부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계부채 수준이 좀 성장을 제약시킬 만큼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은 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창용 하는 존재가 발언을 했고요. 가계부채 비중을 낮추는 수단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정부와 함께 관리를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 연착륙을 하는 총재의 그 처음 이제 직을 맡을 때부터 맡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가계부채 상승은 최근 왜 이렇게 많이 가계부채가 상승했냐에 대해서는 막 50년 만기 주담대 이런 DSR 규제를 좀 회피할 만한 대출 수요가 많이 좀 증가했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론도 네, 특례보금자리론은 제일 큰 역할을 했죠. 네, 이런 것들이 좀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많이 받는 것도 문제인 게. 뭐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출을 뭐 해주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의 기저에는 과거에 우리가 이 최근 10년간의 이 저금리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좀 매수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대를 하는 건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언급은 좀 남겼습니다. 심지어 3.75%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까지 강하게 했습니다. 연말에 금리를 내릴 거냐는 질문에 지금은 내려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올려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받아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냉정하게 얘기했지만 저는 어떤 감정적으로 굉장히 끌고 있다는 느낌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의 바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재 왜냐하면 가계부채 얘기가 한 10번도 넘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 단어 사용된 게 정말 많이 사용됐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가계부채 증가를 한국은행이 절코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 들을 저는 읽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독법으로는 결코 원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미시적으로 조정하겠다. 근데 거시적인 조정은 얘기 못해요. 거시적인 조정이라는 건 결국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미시적으로 할 거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계속 가계부채 얘기를 했어요. 이번처럼 가계부채 얘기 많이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사상 최고치 이런 보도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한 달 만에 막 6조가 늘어나고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작년에 초임하고 나서 연초에 이런 얘기 했었죠. 올해 초인가요? 작년인가? 하여튼, 취임하고 얼마 안 되고 이 기자회견 할 때, 부동산에 대한 건 각자 알아서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도 했었죠. 예, 했었죠. 그러고 나서 작년 연말 올 초 완전 가격이 정말 그 수직낙하 했었거든요. 거래 없는 수직낙하를 했었고, 이번에는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오판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하고 비슷한 유사한 궤적이 아닌가 싶어서 부동산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네. 그 세대가 좀 갈리더라고요. 2030들은 여전히 좀 사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한 40% 비중 이상은 2030들이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안 겪어봐서 그런다. 오늘 발언 있었죠? 예, 있었죠. 인플레이션 안 겪어봐도 그 말을 인 즉슨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면 고금리 환경,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금리가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동안 평생 태어나서 보지 못한 고금리 환경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금리 4, 5, 6%대가 평생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봐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부채를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경기가 나빠진다. 그래서 부채를 GDP 대비 80%로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GDP를 올리든가 부채를 줄이든가 이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80%라는 얘기 명확하게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오늘 네이버도 6% 올랐습니다. 네이버가 사실 24일날 하이퍼클로바엑스 발표한다, 24일 발표한다 이 얘기를 너무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모두가 그 24일이 되기 전에 다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주가가 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하니까 또 그동안 또 많이 안 올라서인지 오늘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 라지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
한국어에 좀 특화된 생성형 AI 모델 발표를 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장을 한다라는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대화형 AI 서비스인 클로바 X, 검색 서비스인 Q 이거 출시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창작자를 위한 글쓰기 도구 뭐 클로바 4 라이팅, 광고주 대상으로 AI 기반 광고 상품하는 클로바 4 AD 뭐 이런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들을 발표를 했고요. 뭐 챗GPT보다 훨씬 뛰어난 거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어하고 한국어에 좀 특화가 됐다라고 하고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들을 개발자분들 많이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뭐 투자 제안서 초안을 써주세요라는 걸 요청을 하면 뭐 서비스를 소개하고 서비스의 특징, 장점, 경쟁사 분석, 예상 수익, 투자 유치 계획 이런 항목 등으로 나눠가지고 초안을 구성을 해준다고 하니까 실제 업무에도 좀 쓸 일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조금 더 한국형이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AI 주들 특히 오늘은 또 로봇 주들도 같이 올랐어요. 네. 네. 두산도 IPO를 이제 곧 네. 할 것 같죠? 예, 그 로보틱스. 네, 두산 네. 로보틱스. 네, 그리고 하나오션이 유상증자 2조 원 규모로 공식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계속 보도로 먼저 나오고 했을 때는 2조 5천억 규모라고 언급이 됐었는데 어제 저녁에 발표를 했습니다. 장 끝나고. 네. 네, 그래서 보도로 먼저 알려진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라고 해명무시를 했고 그게 사실상은 인정 발언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다 받아들였지만. 네. 바로 다음 날 이렇게 공시를 해버렸네요. 오래 끌 수가 없죠. 네. 네, 일단 신주 발행가는 참 많이 낮았습니다. 30% 할인율을 적용해서 22,350원 발표했고요. 발행 주식 수는 8,950만 주로 고정이다라고 언급을 해서 네, 주가가 뭐 신주 발행가가 올라가면 유치 규모가 더 커진다라고 Q&A 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기존 주식 수 대비 41% 규모입니다. 발행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기존 네. 주식 수 기존 주주들은 좀 희석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용 용도 이것도 참 논란이었는데 보도로 먼저 알려질 때는 신종자본증권 2조 원대 규모를 갖고 있는 거 이거 상환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네. 했는데 그래서 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신종자본증권은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금리가. 그래서 이자 부담이 너무 적잖아요. 지금 시장 그렇죠. 환경 생각을 하면. 그 네. 지금 만약에 하나오션이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을 한다고 하면 막 4%대, 5%대 또 넘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렇게 싼 금리로 받고 있는 대출을 왜 도대체 유상증자까지 해서 갚는지 이해가 좀 산업은행용, 산업은행이 발행한 거죠. 네, 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네. 발행을 한 건데 예. 이들이 지금도 주주로 있잖아요. 그렇죠. 유상증자 하면 이들한테 돈 받아서 이들한테 빌린 돈을 갚는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좀 의문이 들었는데 실제 공시를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네. 네, 채권 상환 용도는 아니었고요. 초격차 방산에 한 9천억 투자하고 친환경 디지털에 6천억 투자하고 해상풍력에 2천억, 스마트야드에 3천억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 미래 투자에 많이 힘쓰는 계획들을 발표를 해서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는 네.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방산 부분에서 함정시장, 글로벌 함정시장을 타겟팅하는데 이 타겟팅하는 시장이 325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을 타겟팅한다는 네. 점에서도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다울투자증권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네. 적정한 시가총액 평가를 9조 2천억 정도로 평가를 하지만 현 수준에서는 사실상 시총이 10조 8천억이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보다도 크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홀드로 하향을 했습니다. 네. 네. 하나오션은 오늘 장중에는 한 4, 5%씩 많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네. 종가로는 마이너스 0.4%로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여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옛날 비행기 주식처럼 너무 무거워지는 거죠, 지금 회사가. 네. 네, 시총이 엄청 커졌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루닛이라는 의료 AI 회사도 오늘 유상증자 2천억 규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185만 주를 10만 8,700원에 발행하겠다. 요건 기존 주식수 대비 15%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오션 케이스보다는 조금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15%면 적지 않은 규모인 것 같고요. 네. 신주 발행가는 똑같이 낮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해서 25% 정도 할인해서 발행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오히려 루닛의 유상증자는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매출액 규모도 엄청 적고 그렇죠. 적자만 계속 보고 있고 그렇죠. 성장성이 엄청 높은 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끌어서 더 미래에다 써야지 또 회사가 또 발전한다라고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루닛은 7%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무상증자를 같이 공시했습니다. 1대1 증자 발표를 했고요. 사실 회계상으로는 아무 의미 없지만 그렇죠. 주가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쳐오는 활동이죠. 네. 네. 그리고 창립 10주년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루닛 대표가 여러 언급들을 했습니다. 가장 놀랐던 언급은 재무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2033년 매출액 전망을 10조 원. 근데 영업이익을 5조 원 전망했습니다. 네. 현재 시총이 2조 원이거든요. 매출은 100억 되나요? 지금? 100억 안 될 수 있고 그 정도 원짜리예요. 네, 네, 굉장히 네. 미미한 수준인데. 네. 영업이 5조 원 목표를 10년 후에는 달성을 하겠다. 아무리 10년 후지만 현재 시총 대비해서는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예. 네, 시장에서는 좀 놀랐던 것 같아요. 네. 네, 의료 AI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또 자율형 AI도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향후에 AI 영상 판독 정확도는 거의 100%에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건 전신 MRI 개발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네. 하나의 의료 영상으로 온몸에 존재하는 모든 암을 검진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네, 이런 것도 나오면 뭐 현실화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우리 영상 자료 뭐 엑스레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거기에 뭐 문제가 있는지 할 때 자세히 한번 보면 잘 안 보여지는데 기계가 보면 아주 정확히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검증이 빠르다. 그래서 사업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빅파마들한테도 투자를 좀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업체들이 요즘 자금 조달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라도 자금 조달 잘해서 제2의 쿠팡처럼 성장을 한다면 향후에 후대 뒷단에 나올 의료회사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재무적으로. 네. 그래서 잘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저는 사실 관심 있게 좀 분석을 하다가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접근이 안 되더라고. 그게 7천억대였어. 3배 가까이 올랐어. 그렇죠. 네, 네, 네. 회사 어떤 뭐 사업 모델은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뭐 전신 MRI 이거는 최고인 것 같아요. 방사능 노출 위험까지 없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휴미라 LVB 제품이죠.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 요거를 미국의 3대 PBM인 옵텀에 이제 등재를 했다는 소식인데 요거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월 27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이 8%대 급락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 옵텀이 경쟁사의 바이오시밀러를 등재를 했다라고 보도가 알려졌고 그럼과 동시에 더 이상 추가적인 등재는 없을 거다라고 언급을 해서 네. 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품을 등재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안 됐구나라고 실망감에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게 이번에 등재가 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은 참 이 PBM 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처방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등재한 옵텀은 공보험 시장 쪽에서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하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좀 사업성도 좀 넓혀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삼사합병 공식 발표도 했는데 주가는 잠깐 반등하더니 도로 떨어져서 오늘 크게 네. 반등은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오늘은 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2%대 반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삼천당 제약은 이제 캐나다 제약사 아포텍스하고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오랫동안 좀 지연되는 이슈가 좀 있어서 빠그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잘 끝나서 우려를 좀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네. 네, 뭐 향후에 아포텍스가 판매하는 매출 총이익의 한 최대 50% 수준까지 이익 공유를 받는다고 하고 계약금 및 마일스톤은 한 200억 원 규모로 수령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바이오 쪽에서 좋은 얘기가 자꾸 나와서 다행이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KG 모빌리티하고 BYD하고 한국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추진한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5년 1월부터 양산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한다라고 하고요. BYD는 이걸 왜 하냐? 이 합작 공장 하면은 이제 LFP 배터리 납품할 고객을 확보를 하겠죠. 물론 네. 큰 고객사는 아닐 거예요. 이 KG 모빌리티가. 그리고 IRA 법안 요거 우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예, 이런 희망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실제로 이제 BYD 제품을 쓴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달에 이제 토레스 EVX를 출시를 하는데 네. 여기에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아, 우리나라 추워가지고 LFP 겨울에는 완전히 녹을 텐데 그게 한번 써보면 느낌 모를 텐데 참 더운 나라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더운 나라는? 예, 더운 나라는. 에어컨 밖에 쓸 일이 없는 히터 쓸 일이 없는 나라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KG 모빌리티가 10% 상승했고요. KG ETS는 뭐 요 소식 때문에
이렇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즐거운 금요일 쪽지깻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